소아뇌전증 치료 정신 똑바로 3편입니다. 소아뇌전증과 성인뇌전증은 뇌전증약 복용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제입니다. 신경과에서 뇌전증약을 투약하는 기준은 매우 심플합니다. 경련이 2회 반복되면 뇌전증 진단한 후에 항경련제를 투약합니다. 경련이 1회라면 재발률이 50%가량이지만 경련 2회면 재발률이 80~90%가량 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항경련제는 뇌전증을 치료하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만일 이게 치료효과가 있었다면 치료효과는 있고 부작용이 없다면 1회 경련했을 때부터 항경련제를 복용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치료효과는 없고 부작용은 많기 때문에 한 1회 경련한 경우 항경련제를 투약하면 재발이 안 될 50%에게는 아무런 치료효과 없이 부작용에만 노출되기 때문에 항경련제를 1회 경련 때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별 이득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그런데 2회 경련을 하게 되면 재발률이 80%~90%에 육박하니까 다시 존재할 경련을 방지해서 삶에서 이익을 주겠다는 진료 지침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의문은 경련을 방지해서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일까? 두 번째 의문은 2회 경련 후에도 경련이 재발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 사람들이 10~20%인 경우는 불필요하게 장기간 부작용에 노출돼야 하는데 그 피해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경련을 강제로 방지해서 얻게 될 이익에 대해서는 뇌전증약 교과서에서 아주 명확히 하고 있어요. 이 뭐 뇌손상 방지 그런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치료도 아니에요. 그냥 12시간 동안의 경련 억제를 목표로 투약됩니다. 아, 뇌전증은 거의 뇌손상을 동반하지 않아요. 그럼 실질적 이득은 뭐냐? 부상 방지와 생활상의 불편 방지입니다. 이 논리를 거꾸로 한다면 부상 위험과 생활상의 불편이 크지 않다면 구태여 항경련제를 먹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문제는요. 2회 경련 후에도 경련 발생이 없을 사람이 10~20% 환자가 있어요. 자신이 겪지 않을 불필요한 항경련제 부작용을 어떻게 예방하고 보상할 건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신경과 의사들은 완전히 진료 지침에서 무시하고 있어요. 치료 효과는 전혀 없지만 단지 경련 발생률이 통계상 높으니까 그냥 먹자고 항경련제 먹는 게 유리할 거야. 순환 논리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건요. 성인과 소아에게 공통적 진료 지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는 소아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소아는 항경련제를 사용할 타당성을 검토할 때 다음 세 가지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뇌전증약의 인지저하 부작용이 성인과 소아에게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건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소아식의 뇌전증약은 지능 발달과 뇌 성장 발달을 저하하기 때문에 나중에 복용을 중지해도 평균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성인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죠.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아뇌전증 치료의 항경련제 사용을 회피해야 돼요. 두 번째로 소아뇌전증은 학생 시기에 먹지 않습니까? 즉 생활상 학업이 중요한 시기에 복용하는 겁니다. 성인은 이미 학업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학습 능력을 방해하는 뇌전증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생활상의 부담은 약간 가지만 인생의 성공과 실패까지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학생들은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부와 학업에 열정 있는 학생이라면 학업 효율을 보장해야 돼요. 학업 효율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의 인생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시기에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능하는데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시기 학업 능력을 떨어뜨리는 뇌전증약을 무조건 복용시키는 진료 지침은 소아뇌전증 환자에게서 삶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타인의 인생인도를 망치는 무책임한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아들은 성인과 달리 생활관리가 단순하고 용이한 시기예요. 항경련제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일상생활에서 부상방지와 생활상의 불편방지죠. 혼자서 생활하다가 경련에서 다칠 위험이 있거나 부상을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생들은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독립생활하는 시기가 거의 적고 부모나 선생의 관리하에 존재합니다. 부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모와 보호자들이 생활을 관리해 준다면 위험도를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성인에 비해서는 항경련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보호자 개입으로 위험과 불편을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성인이든 소아든 뇌전증 치료의 목적은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잘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인은 부작용이 치명성이 적은 상태라면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 항경련제 복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련을 방지하려면 술을 안 먹는다든지 밤샘 업무를 피해야 되는데 이런 걸 성인들이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활동의 위축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소아는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 뭐냐? 대부분 학업생활과 인지활동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학업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판단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생활상의 제약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이런 경우라면 소아뇌전증 환자 대부분이 두 번 경련했다고 항경련제를 무조건 복용시키는 건 이건 타당하지가 않아요.
환경연재 복용 없이 예방적인 생활을 준수하면서 경련을 관리하고 학업을 적극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좋게 할 겁니다. 게다가 MRI상 이상이 없이 양성 뇌졸중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라면 더더욱 환경연재 복용할 필요가 없겠죠. 자, 생활상의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자연호전에 이를 거니까요. 양성 뇌졸중 확률이 높으면 더더욱 복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 번 경련하면 뇌전증이라 분류하고 환경지를 복용시킨다는 논리는 성인에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소아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진료 지침입니다. 소아는 몇 번을 경련하더라도 환경지를 복용시키려면 정말 정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